나이스. 둘. 난 세기가 최대. 야, 형 안 해? 그만 찍어. 그만. 어느 산이나 이렇게 돌탑을 다 쌓아놓은 거. 진달래. 와, 이거 가까이서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다. 이쁘다. 달래야. 진달래. 이거 어릴 때 뒷동산에서 꽃잎 따가지고 먹고 이랬었는데, 화전. 화전이라고 그러죠. 그것도 먹고 이랬는데. 아, 좋다. 아, 진달래 많이 볼 수 있어 좋다. 쭉 진달래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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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이거 지금도 따서 먹을 수 있을까요? 안 되겠죠.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엄마? 이쁘다.
진달래가 너무 많다. 이쁘다. 계족산. 어머,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? 벚꽃인데 이제 지고 있어요. 진달래. 얘는 안살이 고치고. 어머, 바람 날리는 거 이쁘다. 그쵸? 이게 뭐더라고? 하여튼 예쁜 꽃. 그쵸? 예쁜 꽃 맞아요. 봉황새. 봉황의 비상을 염원하는 구민의 마음을 담아 세우다. 이 나무 이름이, 이 꽃 이름이 조팝나무래요. 조팝나무. 와, 이쁘다. 이게 저는 이때까지 쌀이 꽃인 줄 알았거든요. 저희 농막에도 이 꽃이 있는데 쌀이 꽃인 줄 알았더니 이 꽃 이름이 조팝나무, 꽃나무. 이쁘죠? 하여튼 꽃은 다 예뻐요. 서연이 꽃도 이뻐요. 봉황마당. 계족산은 일명 봉황산이라고 불렸을 만큼 봉황의 기운을 가진 산이다. 그래서 봉황을 세웠군요. 이게 쌀이 꽃이야.